노동조합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들의 더 나은 밥벌이를 위하여 어쩌다 노동조합으로 출근. 안녕하세요. 어쩌다 노동조합으로 출근 진행을 맡게 된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 지부장 김선아입니다. 여러분들 노동조합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셨을 텐데요. 우리 이제 노조 대표들이 뭐 노동조합 활동을 하러 간다고 하긴 하는데 잘 감이 안 오셨을 거예요. 오늘 누군가의 노동조합 하루를 이제 보시게 되실 텐데 그거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새내기 전임자, 6개월 차 전임자고요. 의료원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해의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조합 생활 1년 6개월 차 한국가스공사지부 청년교육국장 박승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차 철도 직장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사국장 정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5년 차, 노동조합 생활 4년 차, 노조위원장 생활 9개월 차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통공사에서 9년째 밥벌이를 하고 있는 김현기라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조위원장 활동을 시작을 해서 현재 8개월 차 새내기 노조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사실 두 번을 했는데 2013년도에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서 또다시 2년 정도에서 총 4년 정도의 계약직 생활을 했어요. 계속 이제 정규직 시험을 도전을 했죠. 2017년에 다시 이제 정규직으로 재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7시 45분. 완전 리얼입니다.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진짜. 많이 피곤하시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출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사는 우리 집을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는 제가 자는 작은 침대가 있고요. 제가 제일 아끼는 요 에반게리온 그리고 철도 관련된 거. 러시아 철도 갔을 때 샀던 것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볼 것도 없지만 돌아봤고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사무실이 있고요. 출근을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일반 사무실이랑 비슷하네요. 네. 깔끔하게.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전에 혹시 청소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 원래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저희 사무국장님 성격이 또 깔끔하셔가지고.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유, 전화 통화를 하시네. 예, 저희 총무부장님이세요. 안녕. 그리고 저희 엄청 엄청 잘생긴 정책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출근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시작을 해볼까요?
연무실도 보신다고 그래서 전임간부 회의 오늘 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 최근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중요 사업 중에 하나는 교대근무제 개편인데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열차가 끊기고 야간에 이제 유지보수 인원이 좀 투입이 돼야 되고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야간 교대근무는 WHO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인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저는 몰랐는데 야간 근무 자체가 발암물질 네 맞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4조 2교대로 개편을 하는 거에 대한 핵심인 거고요. 핵심은 그러니까 조례 신설도 되고 개정도 돼요. 조례 지금 현 조례 내용 중에 뭐 근로자 건강권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인천 거고 이게 서울 건데. 네. 맞아요. 저희 또 제 사업 제가 다니는 이제 사업장에도 24시간 교대 근무제다 보니까 확실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창호 노원부장님하고 한번 통화해서. 네. 조합원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해내야 조합의 필요성을 또 강하게 어필을 또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또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4조 2교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시범 운영만 2년 넘게 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아무래도 야간 근무가 있다 보니까 밤을 새야 돼서 굉장히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더 나아가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 한국 저작권 보호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행정력이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도 초래하기 때문에 아무튼 공공 부분의 노동조합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무도 조합원들 가는 일단 정리해 보니까 깎이는 건 일단 그 가등급 쪽으로 주는 거고. 가등급 수준으로 줍니다. 300% 다 주는 거고. 우리 단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노조위원장이 젊으면 조합원들이 더 편하게 찾아오나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이제 청년 직원들 같은 경우가 더 좀 벽이 좀 낮죠. 저희가 이제 그 외부 연대 사업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쿠팡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 사측에서 상당히 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탄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과정. 여기 정채 실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정채 씨입니다. 여기 조직장님이시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를 하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까 싶은 생각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결합을 해서 노동조합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노동조합을 해야 휴게 시간이든 아니면 어떤 뭐 에어컨이든 그런 노동 환경들이 개선이 된다. 쿠팡 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좀 선전전을 같이.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현기라고 합니다. 저희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 중에 하나죠. 근데 그냥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로 거듭난 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고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향평준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사업장들을 내팽개치면 언젠가는 그 차례가 내 앞까지 올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낮 한시에 멈추면 우리나라 돌아가지 않겠지? 그러면 정말 노동자들이 중요한 거를 정부나 어떤 자본이나 이런 데들이 알겠지? 라는 이런 상상도 좀 하는데, 연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각계격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겠죠. 50만 공동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인형아! 이때 비 많이 와가지고 네, 고생 많으셨죠. 정부는 경영평가와 총임금비 제도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산업총 공대위는 지난 2016년 공동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직무 성과 금지를 막아내었습니다. 공동노동자는 집회에 가면 기운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좋아서 앉아 계신 거 아닌 거 알고 짜증나 계신 것도 다 알지만, 특히 제가 교섭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이도 좀 사측의 간부들에 비해서 어린 편이라 좀 기가 죽을 때도 있고 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냥 모여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책임감을 느끼고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해야겠다. 그래서 집회 이후에 교섭에 가면 사실 조금 더 성질을 부린다든지 조금 더 짜증을 내고 전투력이 상승하시는 분이에요. 네. 신경질 조금 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옵니다. 제가. 저희는 이제 일정을 마치고 조합원들이랑 회식을 하러 갑니다. 조합원 간담회 겸 회식이죠. 저희 청년 부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세울 줄 몰랐는데. 양쪽 오늘 메뉴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그러니까 불고기 없이는 조회가 안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아마 불공하게 이제 없이 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자 사이트가 저희처럼 돼 있어요. 저희도 뭐 개인적인 뭐 목표라던가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무사히 노동자 임기 마치고 처음에 선배님들이 좀 걱정을 했었던, 주변에서 걱정을 했었던 경험이 좀 적거나 나이가 좀 어린 청년들이 노조를 하고 노조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도, 욕을 안 먹을 정도의 임기를 마치고 또 제 후배들 20대 30대 후배들이 용기를 내서 또 다음 위원장에 또 도전을 해서 우리 민주노조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명맥을 유지하는 게 저건 모든 노조 대표의 공통된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소박한 꿈입니다. 아씨 미끄러워.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루도 끝이 났. 너무 늦게까지 계신 거 아니에요? 퇴근을 할 건데요. 우리 같이 조합원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퇴근 잘하시고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이팅! 파이팅! 아무튼 퇴근! 와, 고생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꿈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꿈이, 제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 시작할 때 여성 대표자분이 딱 두 분 계셨어요.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하나가 있고요. 국장님들하고 부장님도 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노동조합이란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어요. 이게 노동조합이 딱 노동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 답변이 떠오르네요. 저는 거창한 꿈은 없는데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너무 치열하지 않게 또 너무 각박하지 않게 소소한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고, 노동조합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노동을 하면서도 이게 노동자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자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루빨리 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업장, 주인 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한국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김연기 위원장님의 노동조합 밥벌이 영상 보셨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다들 아셨을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노동조합 활동이 꼭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외롭지만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힘이 되겠다는 거를 아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더 나은 나를 위한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청년조합원이 함께 만들어요.